안녕하세요. 시티의 아또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어폰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타오트로닉스의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입니다. 요즘에 누가 이어폰을 쓰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블루투스 이어폰을 거의 쓰고 있고요. 하지만 타오트로닉스 이어폰은 일반 이어폰과 달리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인데요. 노이즈 캔슬링은 이어폰 자체에서 그 주변의 소음과 상반되는 소리를 내서 주변 소음을 차단하면서 본인이 들을 수 있는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강을 듣든지 아니면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 소리를 더잘 들리게 하는 기능입니다. 일반적인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경우는 10만 원 초반이나 중반 이상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타워트리닉스 같은 경우는 5만 원대 저렴한 이어폰이고요. 하지만 성능은 뛰어나기 때문에 가성비 있는 제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일단은 단자를 보게 되면 단자는 3.5mm 단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을 사용하신 분들은 다른 젠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게 되면 노이즈 캔슬링 온오프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전원을 켜게 되면은 초록색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노이즈 캔슬링이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한번 충전하면 최대 15시간까지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이 끝 배터리가 다 되더라도 노이즈 캔슬링은 적용이 안 되고 일반 이어폰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조절하는 그리고 정지와 재생을 시키는 리모트가 중간에 있습니다. 이제 타워트랜스 제 이어폰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이 이어팁과 이어홀더인데요. 이어팁이 인이어 방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의 소리를 좀 차단해 주는 방법이고요. 홀더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홀더는 귓바퀴에 딱 들어가게끔 디자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 적용을 안 하더라도 이 이어폰을 끼는 동시에 주변 소리가 차단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중에 사용하더라도 빠지지 않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고요. 운동이나 아니면 인강, 음악 들 때도 주변 소리에, 그 주변에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집중이 안될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는 이어폰이었습니다. 뭐 공부를 위해서 아니면 운동을 위해서 집중할 일이 있다고 하시면은 타워트로닉스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아웃도어 생활 되세요. 감사합니다.